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샵팝 투비드바 발표를 맡은 위미노코드 서울의 유현아, 윤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미노코드 서울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요. 위미노코드 서울은 이제 위미노코드의 서울 챕터로서 위미노코드는 이제 20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한 작은 커뮤니티인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걸어놓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은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32만 명 정도의 글로벌 멤버와 함께 총 147개 도시에 각자 이 서울 챕터처럼 지부들이 있고 이외에도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파이썬 같은 기술 챕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미노코드 서울은 2018년 10월 파운더이셨던 이호원, 이수진님께서 설립 준비를 시작을 하셨고 2019년 5월에는 공식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커뮤니티로서 매년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고 2022년 현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IT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미노코드 서울에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제 운영진분들인데요. 저희 위미노코드에는 역할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렉터, 에반젤리스트, 리드 등의 역할이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서 이제 온보딩을 하면 디렉터나 뭐 에반젤리스트, 리드 이런 역할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운영진이 되게 많았죠. 이 많은 운영진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미션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미션은 여성이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비전은 기술 분야에서 더 다양한 여성들이 엔지니어와 리더도 더 잘 대표되는 세상을 그리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뮤니티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샵팝 두비두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잠깐 시간을 들여서 QR이 되시는 분들은 QR을 한번 스캔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의견을 한 줄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QR코드는 다음 PPT 장표부터 쭉 우상단에 위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듣다가 의견 남겨주고 싶으시면 스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성 커뮤니티가 왜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성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커뮤니티 안에서 기회를 만들고 리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테크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기회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리님의 말씀을 좀 대신 전달드릴게요. 두리님께서는 솔직하게 IT 업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프로그래머도 이제 여성인데 주변을 둘러보면 여성의 발자가 너무 적은 게 아쉬웠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IT 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성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앞에 얘기해주신 현아님 그리고 두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IT 업계에서 함께 활성화하고 함께 종사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 여성 커뮤니티가 왜 필요한지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현아님 또는 뭐 두리님 저희 운영진분들처럼 열정이 넘치고 또 본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미노코드만의 또 특별한 문화, 인 어플라우더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어플라우더는 내가 뭐 정말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이런 걸 성공을 했다, 성취를 했다 또는 이런 걸 계속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 서로 이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렇게 좀 팍팍한 세상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지 않을까요?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위미노코드 서울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해 행사나 아니면은 미디엄 글쓰기,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리딩을 했고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1년 동안 했던 행사들은 이어받고 다음에 하나씩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미디엄에서 올라온 프로젝트 중 하나인 Native IT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리님께서 리딩을 하셨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IT 업계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개발 직군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개발 직군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직무들이 있고, 이제 IT 업계의 멋진 여성들을 소개하자가 목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 판의 인터뷰를 발행을 했는데요. 올리비아 하님의 그 데브렐 직군,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 세 분을 인터뷰하였고, 지금 아직 발행되지 않은 인터뷰와 앞으로도 발행할 인터뷰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추천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유미노커즈 서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잠깐 떨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미디엄을 좀 아름답게 리뉴얼을 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이제 위미노코드 서울의 집행진 세 분이 모여서 DEI, 그리고 스프링, NFT 등 다양한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란말싸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위미노코드 글로벌에서 올리는 블로그 글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상반기 결산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반기 결산 행사는 상반기 결산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상반기 결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꿀팁들을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조금 이제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아래 보이시는 티켓, 이 티켓이 저희 이름을 커스텀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밑에 QR이 하나 더 있는데 이 QR을 찍어보시면 이제 이 티켓을 내 이름을 커스텀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티켓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두리님께서 티켓 페이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티켓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리님이 이렇게 웹페이지로 뚝딱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역시 이런 게 IT 커뮤니티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게더타운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테크 업계 다양한 직군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발표도 있었고, 또 중이어 개발자의 상반기 회고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스타트업을 고를 수 있을지, 또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다양한 발표들이 진행이 됐었고, 또 영문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마크다운 활용법에 대한 핸즈온 세션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게더타운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킹까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2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게더타운 터지면 어떨까 막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다시 나네요.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포스 아시아와 함께한 커뮤니티 파트너로 참여했고, 저희가 이제 신나연님이라고 함께 운영 중에 하신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인 SSDC에 화영님도 참석하셨죠? 네, 제가 SSDC에서도 위미노코드 서울을 소개하는 세션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미덕을 함께 하였고,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웰컴걸즈라고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과 이제 AI와 데이터 분야의 직군으로 이제 함께 멘토링 세션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IT 여성 기업인에게 지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뜻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함께 커뮤니티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했고 올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 IT 개발인을 좀 늘리고자 하는 저희 미션과 비전에 도합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두리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저희 커뮤니티가 참 좋다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상한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도
그걸 다 받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특이한 이야기하면은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차원을 물어가지 않고 의견들을 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장점을 되게 독려를 해주시고 좋았는데 실제 사례로 가을에 여성 IT인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주민님께서. 그런데 이제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대에 전화도 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연락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서 혼자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다 같이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용기가 났다 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 이제 혹시 영상을 보시고 계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여성 IT인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스포츠 관련 물품 기부 관련이나 아니면은 운동장 대여 관련해서 잘 아신다 하면은 위민호코드 서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영님. 저는 커뮤니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상반기 결산 행사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행사 개더타운에서 진행을 했다고 했죠. 그 개더타운을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행사 당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송출 부분도 집 앞에서 송출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커뮤니티 덕분이다, 커뮤니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새로운 툴을 써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혼자 뭐 디자인 툴도 써보고 뭐 영상 편집 툴도 써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디자인 툴을 써서 이걸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영상 편집을 해보거나 뭐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에 소개드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기획하는 부분에도 내가 재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 재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기회들로 바뀌었는데요. 개더타운을 만들면서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이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 기회가 한 번 생기다 보니까 이 발표 기회가 또 다른 발표 기회로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모두폰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있네요. 기쁩니다. 저희가 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저도 되게 좋았던 점은 제가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분 외에도 여성 IT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리더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냥 커뮤니티라고 해서 왠지 학생이 프로젝트만 하고 일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등산도 가고 다도 모임도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회원님은 혹시 어떤 취미 모임이 제일 인상 깊게 남으셨나요? 저는 같이 사무 활동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3월달에 제가 이제 운영진으로 합류했을 때 커피챗을 했어요. 커피챗으로 여러 리더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IT 업계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커리어를 쌓아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팁을 얻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자랑을 했는데 이쯤 되면 나도 한번 커뮤니티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3년 운영진을 모집하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이제 신규 운영진을 모집을 하고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QR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그 저희 COC랑 이메일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먼저 이제 모집 때 이메일로 알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위민호코드 서울과 함께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커뮤니티로 교류하고 나만의 기술을 쌓고 싶고 리더십을 갖고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당당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운영진 모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민호코드 서울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 혹시 두리님이 대신해서 화영님께서 이제 커뮤니티란 무엇인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지금 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 두리님께서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자투리 시간에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티켓 페이지도 두리님에게
쓱 던진 아이디어를 뚝딱 웹페이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 페이지도 이런 워드클라우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뚝딱 페이지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를 듣기 전과 후 커뮤니티에 대한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셨을지 그대로이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일 많이 크게 있는 키워드를 보면 용기, 뭐 성장, 도전, 친구, 집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용기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저희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저희 나 스스로도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서로에게 용기를 받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커뮤니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가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소소하게 이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내 생각을 키워드도 남기는 것 이런 것도 커뮤니티의 활동 그 커뮤니티 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 들어갈 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민하기 전에 일단 어느 커뮤니티든 내가 마음이 맞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위민호코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든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희 위민호코드 서울의 협업도비드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좀 실례가 된다면 커뮤니티 운영하실 때 좀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그런 점이 있으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커뮤니티 하면서 항상 좋았을 수는 없죠, 당연히. 어려웠던 점도 많은데 일단 저희도 앞에 가운동에도 뭐 소개를 드렸었는데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고 또 이 커뮤니티가 지금 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또 더 다양하고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뭔가 계셨던 분이 안 계시거나 하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게 회사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일이 아니고 다들 이제 회사 외적으로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고 각자 활동을 하면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본업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못 낸다더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화영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약간 덕업 일치처럼 커뮤니티와 나의 커리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게 좀 더 그 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